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사회를 맡게 된 영동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민동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진행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비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전하며 뜻깊은 자리인 만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자리를 더욱 끝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영동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교수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된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원님, 김옥단님, 김경현님, 이재림님, 이현택님, 장도봉님, 장면진님, 장세찬님, 김정환님, 김경자님, 민정혜님, 시상은 정영철 영동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 전체 차렷 경례. 네, 표창패 영동구 주민자치 2월의 김춘호. 이 학교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헌신 노력하였으며 함께하는 국민 살맛나는 영동 시련에 기여하신 동의 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5월 26일 영동구수 정영철. 표창패 2023년 주민자치 2월의 김옥단 본문예원 같습니다. 표창패 홍남년 주민자치 2월의 김경연 본문예원 같습니다. 표창패 주민자치 주민연 주민자치 2월의 이재림 표창패 외국면 주민자치 2월의 이현택 본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삼촌면 주민자치 2월의 장도봉 본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열강면 주민자치 2월의 장면진 본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영화면 주민자치 2월의 장세찬 본문 내용은 같습니다. 합산면 주민자치 2월의 민정환 본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양산면 주민자치 2월의 김경자 본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신천면 주민자치 2월의 민정혜 본문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전체 차렷.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의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된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님, 피진선님, 오세강님, 송영화님, 서상원님, 유연숙님, 송명화님, 강효숙님, 여망구님, 이한용님 계시겠습니다. 시상은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 전체 차렷. 경례. 표창패 영동구 주민자치 2월의 신정숙. 이 앞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 노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경기에 펼쳐갑니다. 2024년 5월 26일 영동군 의회장 이승주. 표창회 한강변 주민자치기관의 비진선 원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주풍령면 주민자치기관의 오세광 원문 내용은 표창회 매국면 주민자치기관의 송영화 원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삼촌면 주민자치기관의 서상원 원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양강면 주민자치기관의 유연숙 원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용암면 주민자치기관의 송영화 원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학산면 주민자치기관의 강호순 원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양산면 주민자치기관의 여망국 원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회 신천면 주민자치기관의 이한용 원문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전체 차렷. 네. 네, 역시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념 촬영도 같이 있겠습니다.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신 김재구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김재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회 영동국민의 날을 맞아 2024년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회는 프로그램 회원들께서 아프신 와중에도 틈틈이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하면서 읍면 주민자치원들 간에 격려하며 응원하는 소통과 교류의 자리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자리인 만큼 경연에 앞서 공연 준비를 위해 쓰신 회원분들께 모두에게도 아낌없이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최우수상 수상팀은 2025년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영동군 대표 출전 자격을 부여받는 만큼 수준 높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공연을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2024년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찾아주신 내빈 주민 여러분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항상 우리 영동 국민들을 애민하시는 경협철 영동군수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동군수 경협철입니다. 예,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비 예보가 있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마인 축제가 그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이제 군도 국민의 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데 끝나는 시간까지 날씨가 좋기를 기대드리면서 우리
그 영동군이 1895년 우정 32년에 영동군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뜻깊은 날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재호 주민자치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10개 면의 위원장님들과 또 면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노력해 주신 김석주 영동 읍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승주 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이렇게 다 같이 참석해 감사를 드리고, 안진호 영동구조합장님, 박광수조합장님, 우리 박광수 학생조합장님, 그리고 백성은 문화원장님, 우리 박승모 국제관광재단 상임이사님 노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은영 우리 군정 장군장 위원장님과 정영훈 이장 협의회장님, 그리고 박우양 임직통합 협의회장님, 김영진 바르게 장군님, 한수원의 김창근 대회 협력 기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명진 박우양 장군 협의회 회장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 인식에서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가장 이제 소중하신 분들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발표 준비를 해주신 여기 참석하신 프로그램 회원 여러분들께 열정과 존경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걸로 벌써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11개 군면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 소년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회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합쳐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서로 간의 교류 속에 더 나은 그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이끌음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가 내년 9월 12일서부터 10월 12일까지 한 달간 이 영동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곧이어 펼쳐질 여러분들의 멋진 공연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펼쳐질 국민연합 행사까지 다 같이 동참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영철 교수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행정 소통에 힘쓰시는 이승주 영동군 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영동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 의장 이승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2024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를 열게 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발표 준비를 써주신 김재구 영동군 주민자치 협회장님과 또 가군면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같이 오늘도 축하해 주시기에 정무적인 동생님, 또 국민연금들하고 또 이렇게 각 사회단체장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네, 오늘 발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틈틈이 촌에서 뭐 바쁜데도 이렇게 뭐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승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했던 과정을 그냥 배운 대로 마음껏 기량을 펼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네. 뭐 우승이나 뭐 이렇게 우승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장구나 난타 뭐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루 스트레스 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늘 기량 마음껏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덕훈 국회의원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